안녕하세요. 하늘선 여당입니다. 올해 우리 개미년 맞이해서 하반기 우리 말띠 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쓰럽다. 아이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하는 일이 막힌 형국이니 조금은 물러서서 가자. 아이고, 어찌 이렇게 말이 달리지는 못하고 멈춰있는 형국이니 조금은 앞뒤 옆을 잘 보고 가보라. 아이고. 네. 우리 말띠 올해 하반기 운세는 말이 띄어야 되는데 말이 띄질 못한다. 그러니 하고 있는 일에 본인들이 좀 멈춰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실 부분에서는 좀 노력을 하시고, 뒷전으로 해야 될 부분은 뒷전으로 하셔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게 아픈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직업적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이 띄어야 되는데 띄질 못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올해만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그다지 뭐안 좋다, 그게 뭐 크게 병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건강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띄지를 못하는 형국이니, 금전이라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멈춰있는 형국이라고 하시니까 편안하게 마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친구를 조금 조심하는데, 아, 서쪽에 있는 친구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쪽에서 좀 약간 시비투로 오고 와서 괜한 구설수에 오르니까 서쪽에 오시는 분 조심하라 그럽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시험 때문에 합격 뭐 문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기다려라 할머니가 그러세요. 시험을 본 거에 합격도 안 했는데 다음 해년으로 미루게 돼 있는 형국이라 그러시니까요, 그 부분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금전이 나오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이 안 들렸던 친지분한테 소식이 들리면서 좀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운이 풀린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는 금전에서는 조금 나쁘진 않게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문서는 지금 우리 말띠가 하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서운에서 또 운이 따라 붙는 분들은 또 계세요. 그래서 그 문서에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얻으시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남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땅을 사는 거는 지금 동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좋은 운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 계약 걸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연애운은 지금 연애가 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연애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조금 이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또다시 그 사람도 백년 해를 못하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남자를 만나야 되는, 세 번까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할머니께서 미뤘다가 남자를 좀 자세히 보고, 남자를 꼼꼼히 보고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띠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띠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결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의 결혼, 또세 번까지도 갑니다. 또 그렇게 했어서 또 헤어지면서도 세 번에서도 멈춰서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말띠가 좀센 편인데 다 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말이 뛰어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자를 만나실 때좀 세심하게, 너 나를 정말 정말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또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하반기 말띠 나이띠별 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밖이라고 부모 속삭이고, 아이고, 어쩌려고 그러냐. 부모 속삭이지 말아라. 아이고, 가슴 아프고, 부모한테 속삭이면 지난 날이 후회되고, 가슴 아프다. 네, 우리 말띠분, 우리 90년생 할머니께서, 우리 부모 속삭이지 말아라. 어? 그래, 관제구설 때문에 경사소를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울고 계신다, 운다, 자식 때문에 수거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폭력은 금지입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관제구설로 들어가신다 하시니까요. 좀 참으시고, 들어가셨다 해도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시고, 제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78년생 우리 말띠생은 제가 좀 좋지가 않아요.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띠 막혀있는 형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집안이 돼도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나오셔서 조금 막혀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이 막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가도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 갇혀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을 나가셔서 좀 물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하고 갇혀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66년생 58세 우리 말띠생들, 우리 말띠는 좀 건강이 좀 원래부터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병이고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병인데 그런 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이렇게 신을 모시고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산에 갔어라도 절에 갔어라도 아니면 이렇게 무속인 집을 가셨어라도 좀 빌고 가시면 좋겠어요. 허가 있고 힘듭니다. 이 60년생 우리 말띠생들. 다 대체로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말띠가 센 데다가 남자 여자 모두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사업을 하셔도 크게 하셔야 되고 안 되려면 완전히 안 되고 그런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띠생들 좀 각별히 이런 아픔을 몸으로 겪지 마시고 어리석게 조금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4년생 우리 말띠생들, 네, 올해 계시면은 조금 건강에서는 크게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올해는 정말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생일자가 넘어가지 않으신 분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아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다치게 되고 또한번 다쳤던 조그맣게 다쳤던 분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하고 시비수에 주변에 가까운데 뭐 술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신다든지 그런 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사고수가 보이니까요.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전 부분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또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손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금전 부분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말띠생들 참 열심히 사시는 분도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풍파가 아닌 풍파를 겪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말띠생이요. 근데 마음은 참 여리고 참 좋으신 분들 많고 우리 말띠들이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참고로 이 신의 바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따로 정말 이제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빌고 가시면 좋고 나이가 또 젊어서 이렇게 또 신의 바람 때문에 힘드신 분은 또 오히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입장이고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선녀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